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온라인 교육기관에서 품질 경영을 강의하는 이정훈입니다. 자, 오늘은 2015년 제1회 품질 경영 산업기사 중에서 제2과목 통계적 품질 관리 파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1번 어떤 제품에 대한 온도와 치수 차이의 관련성을 조사하기 위해서 상관 분석을 실시하였더니 다음과 같은 데이터를 얻었다. SXX, SYY, SXY. 자, 상관계수 R. 상관계수 R의 값은 얼마인가? 공식 여러분들 알고 계실 겁니다. 어떻게 됩니까? 상관계수 R은, 자, SXY, 루트, SXX, S, 자, YY. 이렇게 될 겁니다. 그죠? 자, SSX의 값은 지금 331. 그 SYY의 값은 253, SXY의 값은 137이기 때문에 각각 집어넣고 풀이를 하시면은 0.473이 나오지요. 자, 그 다음 22번 어떤 제품의 도장 상태, 도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 표면에다가 입히는 일종의 뭐라고 해야 됩니까? 표면에다가 도장을 한다, 색칠을 한다 이 말이죠. 확인하였더니 K20, K=20, 시그마 C는 36으로 관측이 되었습니다. 부적합수 C 관리도를 설계할 때 관리 한계선이 옳은 것은 이렇게 되어있죠. 그죠? 자, C 관리도 같은 경우는 C바 플러스 마이너스 3 루트 C바 이렇게 이제 계산이 된다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럼 C바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계산이 됩니까? 시그마 C를 나누기, 우리가 K로 하면 되겠죠. 그죠? 그럼 시그마 C가 36이고, K가 20이기 때문에 계산을 하시면은 1.8이 나올 겁니다. 1.8. 그럼 1.8 플러스 마이너스 3 루트 1.8.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은 얼마가 되냐면, 마이너스 2.22부터 플러스 5.82까지가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값이 나오기 때문에 이것은 고려하지 않는다라고 하시면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답은 라번이 되겠습니다. 그죠? 자, 다음 23번 관리도에 관한 다음 설명에서 틀린 것을 골라라. 갑은 우연 원인에 의한 공정의 변동은 원인의 규명과 제거가 어렵다. 우연 원인이니까 이상 원인이야 우리가 찾아낼 수 있겠지만 우연 원인은 찾아내기가 굉장히 어렵다. 자, 나번 피관리도에서 부적합품률은 낮을수록 좋으므로 관리 하한선이 필요 없다. 관리 하한선이 필요 있습니다. 그래서 나번이 답이 되고요. 다음은 X바 관리도에서 시료의 크기를 증가시키면 관리 한계선의 폭은 좁아진다. 자, 어떻게 됩니까? X바바 플러스 마이너스 3 루트 N분의 시그마 이 개념이죠. 그죠? 라번 P관리도에서 각 시료군의 크기가 다르면 관리 한계선의 요철이 생긴다. 울퉁불퉁하다 이 말이죠. 24번 계량 단위가 틀리는 박스를 치시고 별표합니다. 예, 계량 단위가 틀리는 다른 이 말이죠. 계량 단위가 다른 두 자료나 평균의 차이가 큰 두 롯데의 상대적 산포도, 산포를 비교하기 위한 적합한 것은 이렇게 되어있는데, 자, 여기서 우리가 변동계수라고 얘기를 하죠. 변동계수 CV 이렇게 될 것이고요. 이 CV 값은 스몰레스를 X바로 나눈 것입니다. 평균 X바로 나누고, 그럼 이것을 100분율로 나타내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100%이지 이렇게 곱하죠. 그죠? 자, 계량 단위가 다른 이 말이 나오면 답은 이 답이 됩니다. 자, 그 다음 25번. 자, X 어떤 분포가 있는데, 자, N 노말이고요. 괄호 열고, 자, 4.19, 마이너스 4.19, 마이너스 4.19부터, 그 다음에 5.16이 되겠죠. 5.16. 자, 이렇게 되고, 이것이, 자, N이니까, 결국은 앞에 것은 평균, 뒤에 것은 이제 분산,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때, 표준화된 정규 확률 변수, 뮤는 표준화를 하라, 이 말입니다. 표준화를 하라. 그럼 규준화를 해야 되겠죠. 이걸 표준화로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평균이 제로로 가야 되기 때문에, 예, 가우스의 규준화식을 써야 되죠. 규준화식, 그죠? 규준화는 표준편차. 표준편차에다가 어떤 값, 마이너스 평균에 대한 개념이죠. 그죠? 평균에 대한 개념. 자, 이게 5.16이 분산이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시그마는 루트 5.16이 될 것이고, 어떤 값이 있을 것이고,
평균은 마이너스 4.19니까 마이너스 마이너스 되니까 플러스 4.19 이렇게 되겠죠, 그죠? 자, 그렇게 되니까 답은 바로 4번이 되는 것입니다. 4번. 4번입니다. 다음 26번 모수 추정치로 사용하는 통계량이 모수값을 중심으로 분포하는 특성은 어떤 중심이 있고 그 중심을 기준으로 양쪽으로 이제 분포를 하게 되는데